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도 인복일 뉴데일리 대표로 계신 회장님 모시고,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부분, 특히 오늘은 제네바 독립운동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저 조명이 좀 아주 밝네요. 모습이. 네, 오늘은 무슨 말씀해 주실랍니까? 오늘은 제네바의 로맨스라고 할까요? 서양 부인 프란체스카를 만나는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제네바에 가게 된 이야기,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갔던가, 가서 무슨 일을 했던가, 이걸 잠깐 소개하고 프란체스카 만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뒤에 두 차례 개헌을 하고, 그러다 보니 상해의 임시정부 그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떠나다시피 하고, 또 1921년, 22년 그 워싱턴에서 열린 연합국 구축회의라고 그러죠. 연합국끼리 서로 또그 의식을 경직하는, 서로의 세력 균형을 잡는 그런 회담이, 또한 한국 대표 참가를 거부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아주 어려운 사. 소강상태랄까요? 좌절상태랄까요? 그렇게 빠졌을 때에 다들 독립운동에서 손을 떼고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이승만 혼자 남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죠. 만주사변이라고 그럽니다. 9월 18일 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9.18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전쟁이 일어나자 즉각 이승만은 제네바 국제연맹으로 달려가죠. 만주에 있는 한국 우리 동포들, 이 서울이다 전국 팔도에서 일본 핍박에 못 이겨서 만주로 이주했던, 망명했던 우리 동포들이 또다시 일본인들의 침략의 마수에 이용당하고 또 압박받고, 그러니까 그 참상을 다시 한번 국제연맹에 호소해야겠다. 고발하고 호소하고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주에서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서 뜻밖에도 이승만 임정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화면은 설명을 할까요? 첫 화면에 보면은 제네바 독립운동 드라마 2막이다.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1막은 일본의 외교적 승리를 거둔 승리했고. 국제연맹 그 이야기고, 거의 동시에 프란체스카,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사랑을 만나다, 이렇게 두 가지 드라마가 펼쳐지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임정 대통령 이승만 얼굴과 또 가운데 국제연맹 청사 제네바에 있는 건물이 보이고, 오른쪽에 30대 초반의 프란체스카 얼굴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바로 제네바 외교 드라마라는 게 다름 아닌 일본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화시키는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고립화라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본의 만주 침략의 그 불법성, 잔악상, 이거를, 실태를, 이승만, 임정 대통령이, 국제연맹의 그 조사단, 국제연맹이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어요. 국제적인 불법 침략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그 불법적인 잔악상의 증거, 현상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전 홍보전을 벌입니다. 그 보고서가 여기 표지에 나와요, 사진에. Yeah. 또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것은 이건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일본은 틀림없이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일본을 이참에 제압해야 한다. 이런 외교전 언론 홍보전을 펼쳐서 승리를 거둬요. 무슨 승리냐? 국제연맹 조사단장 리튼의 보고서가 토의에 붙인 결과 사실 대 1로 통과됩니다. 1은 말할 것도 없이 1번이죠. 반대 1. 찬성 41.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이 보고서를 채택한 겁니다. 일본은 불법 침략이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승만은 뜻밖의 대승을 거둔 거죠. 이승만은 5년 전에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탄핵하고 이 쿠데타 일으키고 할때 이승만이 그 대통령 선포로 경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정세를 보라.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예측 그대로 중국 대륙에서의 강대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이 충돌한 겁니다. 일본은, 미국은, 중국한테 항상 국제 개방 정책을 고수하라. 미국은 중국의 영토적 침략, 영토적 야욕보다는 자유통상 경제적 이익 추구를 해왔거든요. 그 이익과 일본이 중국을 장악하게 되면은 미국과 다른 열강 이익이 결정적으로 말살되죠. 정면 충돌한 겁니다. 이걸 내다본 그대로 열강과 세계 국제연맹 멤버들 41개국이 만장일치로 일본은 만주에서 손을 떼고 물러가라. 일본 열도로 들어가라. 이런 보고서를 채택을 하니까 이 이상 외교적인 승리가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승만이 평생 주장했던 외교 독립론, 이것이 실증적으로 국제적으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늘 주장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은 일본이 물러가야 되는데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미국밖에 없다. 이제 곧 일본이 구립되었으니까 미국이 일본을 물리칠 찬스가 곧 닥쳐올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 리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기 사흘 전입니까? 제네바 호텔에서 우연히 백인 미녀,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 비엔나 출신. 비엔나 미녀,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셴 위너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셴은 독일어로 뷰티풀이고 위너린은 비엔나의 여인이죠. 아름다운 비엔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예. 2월 21일 저녁, 2월 21일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2월 21일은 윤정 대통령 이승만이 자기 포스트레이디가 될 사람을 만난 지 올해로 몇 주년입니까? 1933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99주년입니까? 아, 89주년입니다. 예. 올해로 89주년인데 미년에. 그때 1913년 12년 백오인 사건에 몰려서 서울 YMCA 학감으로 활약하던 이승만 박사가 일본의 총독부에 쫓겨서 본부인 박씨 부인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죠. 일본 때문에 강제 이혼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 20여 년 동안 독신으로 투쟁하다가 만 58세 되어서야 드디어 로맨스 그레이입니까? 머리가 그레이 색깔이 된 남자의 로맨스. 하나님의 선물처럼, 행운처럼 제네바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제네바 아름다운 호수, 레만 호수 아시지요? 예. 레만 호숫가에는 호텔도 많습니다. 그 중에 호텔 드 루시 호텔이라는 호텔에 21일 저녁에, 그러니까 이 일본 침략 저지 보고서가 채택되기 이틀 전에. 이틀 전입니다. 그날 저녁에 아주 바쁜 이승만, 여러 언론 인터뷰가 그렇게 바빴어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뉴욕 월드, AP통신, UP통신, 독일 신문, 스위스 신문.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 신문들의 보도하기 위한 인터뷰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신문들이 다 보도해 주었어요. 통신들도 다 보도하고, 통신과 계약된 다른 언론들도 전부 기재하고, 아주 대대적인 세계적인 홍보 작전에 성공한 겁니다. 오로지 혼자 뛰어서. 그만큼 미국 언론들과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날 저녁에, 21일 저녁에, 저녁을 먹으러 부랴부랴 호텔 식당으로 갔더니 자리가 없어 만 원이에요. 그때 종업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디 합석 좀 시켜달라. 이 종업원이 여기저기 테이블에 알아본 결과 이승만을 인도한 그곳에 가서 보니 백인 모녀 어머니와 딸이 앉아서 있는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프란체스카 도너, 33살 난 오스트리아 중견 기업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거기서 합석해서 밥을 먹고 종업원이 와가지고 아, 저 신문기자 약속된 신문기자가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부랴부랴 또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승만의 인터뷰 기사가 난 신문 사진에 보시듯이 제네바에서 발행되는 트리뷴 오리엔트 동방 트리뷴이죠. 전면에 일면 전면에 걸쳐서 이승만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를 본 프란체스카가 이 신문 스크랩을 오려서 호텔 종업원한테 줍니다. 이승만 씨 방에 전해달라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사랑의 메시지가 되라고 할까요? 여기 이 사진에 보시듯이 왼쪽 위에 서 있는 이승만은 국제연맹 청사였던 저 궁전 앞에서 코트를 들고 모자를 들고 서 있는 저 모습 저대로 오른쪽에 보이는 저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문 스크랩을 보냈고, 프란치스카는 훗날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아주 점잖고 품이 있는 신사가 왔는데, 얘기를 할수록 이 스크랩을 보내고 나자 이승만이 프란치스카한테 감사하다, 차 한잔 대접하겠다, 이런 답장을 보내요. 그래서 몇 차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결과 프란치스카는 소년처럼 영혼이 맑은 신사였다. 왠지 모르게 사람을 몹시 끄는 신비한 힘을 가진 남자다. 그래서 프란치스카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평생 무료 봉사하기로 자청했다. 이렇게 증언을 남기고 있어요. 이 가족들의 반대란 무엇이냐? 프란체스카 가족들 반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서 이 똑똑한 셋째 딸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영국에 유학을 보내서 영어 교육시키고, 또 통역관 자격도 따게 하고, 속기사, 타자수 이 자격을 다 얻었어요. 독일어가 모국어인데 독일어, 항소, 영어가 유창한 통역관 자격도 따고. 이러니 자기 자신이라면 저 가난하고 그죠. 외롭고 평생을 독립투쟁하는 좀 멋진 남자한테 평생 무료 봉사하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가 아니라 평생, 이승만은 무국적자죠. 대한민국 건국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남의 나라 국적을 갖느냐? 이렇게 무국적자인데, 이번에는 비자를 받는데 미국 정부가 아주 협조적이었어요. 이번 제네바 국제연맹 총회에 참석하는 건. 왜냐하면 이승만이 미국 국무장관, 이런저런 사람한테 보낸 편지와 자료에 미국 정부가 홀딱 반했거든요. 이거다. 이 자료라면 일본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이 보낸 편지에다가 비자를 찍어서, 특별 비자, 아주 특별한 비자라고 그때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리반을 갔는데, 이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 어프로치를 하니까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 58세 외롭고 혼자 투쟁하던, 혼자 바쁘게 투쟁하던 이 이승만 입장에서 배우자도 필요하고 함께 뛰는 애국 동지로서, 독립운동 동지로서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자, 아주 적임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러시아 갈때 비엔나에 들려서 프란체스코와 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박물관에도 가고 공연도 보고 비엔나 숲속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프란체스카가 말합니다. 한국말이 참 아름답다. 러브가 사랑이라니. 러브라는 단어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인지 모른다. 반해도 보통 반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다음에 34년 10월 8일입니까? 뉴욕에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프란치스카를 이승만이 미국으로 초청을 해야 입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국적이었기 때문에 초청할 자격이 없어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가 아예 이민으로 미국 이민 비자를 얻어가지고 뉴욕으로 옵니다. 그래서 뉴욕 몽클레어 호텔 특실에서 한국인 윤병구 목사와 미국인 목사 두 사람 주례로 몇 사람의 들러리를 함께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결혼식을 올릴 때 결혼 반지가 필요하잖아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보석상에 가서 반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보석상에 가더니만 난데없이 호주머니에서 진주알, 콩알만한 진주알 하나를 꺼내더니 이게 제주도, 한국 제주도에서 난 진주다. 이걸 반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보석상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프란체스카는 너무나 이쁜 반지들이 보석상에 가득한데 자기가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반지가 마음에 들어서 예. 그걸 사고 싶은데, 그걸 만지작 만지작 해도 이승만은 볼 척도 안 하고, 제주도 그 진주알 가지고 반지 만들어 달라고만 해요. 그 값만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할수 없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자기 돈 내고 샀대요. 그리고 또 이승만은 결혼식 때 한복을 입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뉴욕에 한국 부인과 함께 한복을 만들려고 애쓰다가 실패해버렸어요. 한복을 만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결혼을, 뉴욕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하와이 자기 집으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하와이 교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뭘 반대하느냐? 아니, 서양 부인을 넣었다니. 이승만은 하와이 그 기독학원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결혼도 반드시 한국 남자, 한국 여자하고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충격이긴. 그래서 그 하와이 교민 이승만 측근들이 전모를 보내는데 지금 뉴욕에서 하와이로 오시려면은 혼자 오세요. 서양 부인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서양 부인 보면은 교민들이 다 돌아설 겁니다. 그런 정보를 두 번이나 보냅니다. 프란치스카가 너무 놀라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승만은 걱정 마라. 지금은 저러지만
나중에 당신을 교민들이 보게 되면 다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달래고 사전 작업으로 하와이 자기 신복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긴그 설득하는 편지.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하나는 그 하와이 이승만 이 조직한 지지 단체 동지애 대한 동지애를 관리하는 안영경이라는 사람하고 또이 한국 기독학원의 교장을 맡아서 평생을 봉사하고 있는 그 노디 킴이라는 여자 이두 사람한테 긴 편지를 보내서 남자들 설득, 여자들 설득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뉴욕을 떠나서 하와이로 향합니다. 자동차 여행을 해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대륙 횡단 허니문. 그 자동차를 몰고 곳곳에 들러서 아는 사람, 자기가 조직해 놓은 그 미국 한미 친노에다 하는 전국 조직이 되어 있는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미국 사람이나 또 우리 한국 동지들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무려 두달 넘게 대륙 횡단을 하면서 결혼신고 겸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거죠. 조직 관리죠. 조직들에게 결혼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가는데 하와이에 도착한 것이 35년 1월 25일이에요. 11월 2일 날 뉴욕 떠나서 다음에 1월 25일 날 호놀룰루에 도착했는데 걱정하던 것과 달리 뜻밖에도 호놀룰루 부두에는 신혼부부를 환영하는 인파가 3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가 또한번 놀랐어요. 또한번 놀라고 또한번또 펑펑 울었답니다. 이 신혼부부는 그 길로 이승만이 세운 한국 기독학원 기숙사 한 방에 신혼 살림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와이를 떠날 때까지 그 방에서 삽니다. 기독학원 교장은 이승만이 교장을 맡고, 기숙사 관리는 사가문 부인 프란치스카가 맡고, 왜 교장을 이승만이 맡아야 되느냐? 교장을 맡았던 노디 킴, 그 화면에 오른쪽 사진을 좀 보시죠. 네.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저 여인. 저 여인이 노디 킴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좌파 단체들이 백년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디 킴과 이승만이 마치 무슨 간통 사건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중상 모략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 노디 킴은 1898년생으로 프란체스카보다 두살 언니예요. 프란치스카는 1900년생이죠. 이승만과는 25살 차이, 노디 김은 23살 차이입니다. 이 노디 김은 이승만이 하와이에 정착해서 그 중앙학원을 한인학원인 중앙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 학교에 다니던 그렇지. 소녀였어요. 어찌나 똑똑한지 이승만이 예뻐해서 이 미국 본토로 유학을 보냅니다. 고등학교도 미국 본토에서 다니고 그리고 오하이오주 무슨 대학이죠? 에벌린 대학인가? 그 대학에 유학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사상이 안 맞아, 남자하고. 남자는 대한 독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1년여 만에 헤어졌다고 그래요. 이혼했다고. 이혼했는데 딸 아이를 하나 낳게 됐어요.
이 딸의 이 노디킴은 친척에게 맡겼다든가 제대로 숨기려고 젊은 처녀가 혼자 살면서 딸을 키우기도 그렇고 독립운동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리고는 이 대한 독립운동에 헌신적으로 하와이에 돌아와서 이승만한테 봉사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너무 똑똑해서 경제적인 실무, 살림 이걸 다 맡겨버려요 이승만이. 학원 교장까지 맡기고 그 동지의 살림도 맡기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승만이 덜컥 백인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이 하와이 여성 사회의 충격은 그야말로 일종의 패닉이라 그럴까? 우상처럼 섬기던 이승만이 세상에 백인 여자하고 국제 결혼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더니 상상 못하겠네. 난리락이다.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여성들의 마음에 기둥과 같이 마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지지로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아이돌, BTS 같은 아이돌한테 흠뻑 빠졌던 사람들의 그럴 것 같습니다. 느끼는 배신감. 요즘 품절남이라 그러죠. 품절남하는 느낌,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것들까지 느꼈을 거예요. 노디킴이 존경하는 이승만이 결혼을 하자 교장직을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떠나서 재혼을 해요. 박모 씨하고. 그렇게 곁은 떠나지만 독립운동은 계속하죠. 여기 사진을 잠깐 예, 설명드릴까요? 하시죠. 왼쪽에 보이는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그 꽃목걸이를 걸고 있는 하와이에 도착한 사진이고, 밑에는 그두 부부를, 환영 잔치를 벌여준 하와이 간부들입니다. 하와이 교민단체 간부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승만이 프란체스카를 택하면서 비엔나에서도 오래 만났는데 유럽 중산층의 부잣집 셋째 딸이 여인이 어떻게 무일푼인 독립운동가 아내 노릇을 할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데이트하던 어느 날 이승만이 주머니에서 물건을 하나 꺼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요. 그 물건은 무엇이냐? 돌아가신 어머니의 머리빗. 머리빗 중에서도 참빗. 참빗 아시죠? 예. 살이 촘촘해가지고 머리를 곱게 빗는, 옛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 머리를 빗었죠. 남자도 머리를 칭칭 땄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승만이 어려서부터 이승만 머리를 빗겨주고, 옛날에는 이가 많았어요. 이, 이가 나이스. 많았죠. 머리에도 많고 몸에도 많고. 예. 그래서 머리에 있는 이를 전부, 이 말고 석회라고 있죠. 이가 예. 되기 전에 알입니까? 해벌레입니까? 이 알일 거예요. 예. 그거를 빗겨내주고. 그러던 빗을 이승만이 평생을 지니고 다녔어요. 호주머니에. 어머니의 유물. 프란체스카한테 말하기를 당신하고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의 반지라도 물려주는 게 이게 서양 풍속인데 내가 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카한테 일종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나하고 결혼해서 살면 이래야 된다 하는 거. 가난한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굶을 줄 알아야, 동양에서는 굶을 줄 알아야 진정한 선비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 한국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내를 칭찬하는 남자는 이거는 팔불출이다. 남편을 자랑하는 아내도 천하의 바보다 우승거리다. 이런 것들을 다 유머처럼 네. 재미있게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영어가 한줄 있습니다. 보시죠. Woman should be seen, not be heard. 여자는 그냥 보여져야만 하는 거지, 여자의 말을 누가 듣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한국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프란치스카가 고개를 끄덕끄덕. 저도 오스트리아 중산층 가정, 오스트리아에서도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남성 위주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승만을 안심시킵니다. 그게 이승만이 잘 자라난 딸을 쳐다보듯이 대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빚은, 어머니의 참빚은, 이승만이 하와이에 정착해서 이 빚을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고, 또6.25 때는 전쟁 고아들 머리를 빗겨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에 다시 대통령 12년 하다, 10년 하다가 하와이에 다시 가서 죽을 때까지도 이 어머니의 빚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빚은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장 전시품에 있죠. 그런데 이게 몇년된 빚입니까? 백 몇십 년된 빚이죠. 그때 유물이 민속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빚입니다. 결혼해서 하와이 자기가 운영하는 한국 기독학원 기숙사 방에 신혼생활 겸 독립운동 겸 교육자로 또 기숙사 학생들을 보살피는 어머니로 이렇게 한 5년을 보냅니다. 이승만은 상하이 임정의 그 넌더리가 났어요. 미국의 교민단체들의 그 권력 싸움, 돈 싸움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이제 나는 멀찍이 떨어져 살란다. 교육에 전념해서 이승만이 교장을 한 뒤로 처음으로 하와이 대학에 아이들을 입학시켜가지고 12명이나 하와이 대학 정규 종합대학 졸업식을 대단해. 갖게 되고 또 한인 학원 학생들도 엄청 불어나서 한 해에 300명 넘는 학생을 배출하고 대단해. 그렇게 열심으로 한국 독립의 일꾼들이다. 너희들이 교육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교회 신앙을 갖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길러낸 청년들입니다. 그러면서 추진한 것이 또 하나의 소원. 한국 기독교, 미국 감리교로부터 독립한 한국 기독교, 교회당을 멋지게 하나 짓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하와이 교민들이 거기에 또 앞장을 서죠.
백인 여자와 결혼해서 배신감도 느꼈고, 허전하고, 서운하고, 야속했지만, 또다시 똘똘 뭉쳐서 교회 건축에 전력을 투구하는 것이 그 선봉자가 바로 하와이 여성사회입니다, 또. 몇년 동안 애쓴 결과 드디어 1938년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멋진 교회당이 준공됩니다. 이 설계도, 이 교회 설계도 딱 보시면 광화문하고 똑같죠. 예. 이승만은 미국 망명하면서부터 계속 이 광화문 사진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해요. 아. 예, 1910년 유학 중에 유학 생활하면서 이 교회 강연 다니면서도 광화문 사진이며 한국 전통 문화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환등으로 자기가 다 출간한 그 독립정신에도 광화문 사진을 또한 페이지 넣어놓고 이렇게 독립정신의 상징, 대한이란 나라를 회복하는 국가 회복의 상징으로 광화문을 애용한 겁니다. 이 광화문을 설계한 사람도 이승만이 교육시킨, 그래서 유학 보낸 젊은이가 설계를 했어요. 이 사진 앞에 있는 쭉서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 준공, 헌당 예배 드릴 때 헌당 예배. 공연을 했던 학생들이죠. 이렇게 하와이에 와서 신혼생활, 교육생활, 종교생활, 선교 생활을 한 5년 한 뒤에 하와이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느냐? 세계 정세가 이승만이 예상대로 그야말로 격동의 격동을 거듭하거든요. 만주에서 충돌한 미국과 일본, 동남아까지 진출하는 일본, 그것을 막으려는 미국, 꼭 지금 시진핑과 미국 중국이요. 정부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1939년 7월에 미일 통상 조약을 폐기해버려요. 하하. 일본을 더 이상 놔둘 수 없겠다. 경제 제재를 가하죠. 트럼프가 경제 제재 개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갑자기 전략 물자, 전쟁하려고 한창 준비 중인데, 전략 물자, 그중에도 이 석유, 또 필수 자원들, 이 수입이 탁 끊어지고. 막혀버립니다. 일본의 재무장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1939년 9월에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죠. 9월 1일입니까? 이게 2차 대전의 개막을 알리는 대포설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승만은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하와이로 올수 없게 됩니다. 1913년부터 39년까지 해수로 27년. 39년이고. 자기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실험해왔던 제2의 고향, 하와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리, 그 정도로 2차 대전 진전과 함께 이승만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독립의 기회,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빨리 나야 할 텐데, 유럽에서만 전쟁해서는 안 되는데, 미국은 문노주의 때문에 유럽이 전쟁에도 참여 안 하고, 일본을 경제 제재로만 묶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워싱턴에 달려가서 쓸데가라. 또 일본과 미국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역설하기 시작하죠. 일본을 이참에 물리치지 않으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 지금 예방해라. 일본을 물리쳐라. 미국이 먼저 물리쳐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책을 쓰기 시작하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죠. 예,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네, 하와이를 떠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돼서 조국에 돌아와서 다시 건국운동을 하고 또 대통령이 돼서 또 10년 집권을 12년 집권하고 또 다시 하와이로 가서 돌아가. 거기서 숨질 때까지 이승만과 백인 포스트레이디 대한민국 최초의 포스트레이디가 백인 기념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오늘은 그동안 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이야기였네요. 58세 때 34세? 예. 프란체스카 여사가 34세에 만났네요. 그럼 58세면 20한몇년 차이네요. 야, 그 당시에 20몇 년 차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1992년에 돌아가셨네요. 어쨌든 임보길 회장님 이렇게 모시고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방송하니까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나오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